자, 지금 이곳은 운동선수들이 샤워하고 있는 올류바디 야탑에있습니다. 마포 대교는 못 넣어줬냐 이 새끼야? 구독해야지. 안녕하십니까.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서령 김영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웨이트 트레이닝 벤치프레스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. 좀 특별한 벤치프레스예요. 제가 맨날 실전 근육 훈련 말씀드리는데, 물론 저도 무게 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기도 합니다. 맨날 뭐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3대 운동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긴 해요. 근데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이 막 그런 운동은 막 많이 못하는 편이어서 잘 안 하는 거고, 벤치프레스도 이제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벤치프레스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은 몸풀기이기 때문에 5kg를 꽂아줍니다. 자, 그리고 요것도 딱 고정시켜줘야죠. 우리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? 마구리. 네, 마구리라고 하죠. 딱. 자, 이제 시작을 합니다. 자, 하나를 까먹은 게 아니라 안 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밸런스 트레이닝이에요. 그래서 그 격투기 선수들이나 뭐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, 본인이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플레이트를 한쪽에만 껴고 벤치프레스 해보시면 양쪽이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한번 해볼게요, 제가.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이거 하실 때 조금 긴장을 하시고, 벤치프레스 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. 자, 이게 되게 밸런스가 여러분들 제가 해서 조금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, 네, 자세를 정확하게 하고 해서 자, 이렇게 한쪽에다 하고요. 지금 제가 왼쪽에다 플레이트를 꼈을 때는 웬만큼은 또 괜찮았어요. 밸런스를 좀 잡을 수 있었는데, 한번 오른쪽을 한번 껴볼게요. 이거 안 끼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이거 진짜 큰일 나요. 네. 밸런스를 못 맞추면 플레이트가 빠집니다. 자, 오른쪽. 긴장하고, 저는 오른쪽이 조금 힘들어요. 오른쪽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자,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5kg를 여러분들에게 5kg 보여드린 건데, 저는 한 10kg 정도 원래는 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몸도 안 풀고, 그래서 오늘 5kg로 보여드렸는데, 여러분들 혹시 그 좀 색다른 벤치프레스를 원하시거나 혹은 밸런스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한쪽에다가 플레이트를 한쪽에다만 껴고 이 벤치프레스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한번 해드릴게요. 그러면은 본인이 왼쪽이 약한지 오른쪽이 약한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이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. 마구리 끼시고, 그렇지? 화이팅! 좋아요, 구독 눌러줘야 돼요. 네, 화이팅! 끝!